마태복음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 다른 한 제목으로서는 침례와 세례의 차이점을 오늘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오늘 제목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침례와 세례의 차이점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자가 있고 침례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서로가 다투다가 교단이 나누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나누어지고 서로 갈등한다면 예수님이 즐거워하실까 하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차이점과 침례가 옳다, 아니다 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수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는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 붙어 왔는가라고 되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수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 We cannot tell 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23절 말씀.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네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과 그곳에서 배우고 있는 그 자들을 무시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가르치는 순간 아무런 양해를 구함이 없이 그대로 끼어들어서 자기들이 알고자 하는 그 질문을 내던지는 행위는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무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폄하하는 갑질의 말과 행동이라고 봅니다. 어느 장소에 갑자기 나타나서 끼어들면서 어떤 말을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면 그곳의 분위기도 이상하게 되지만 상식 없는 행동과 무례한 행동에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튼 질문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던 그 일들이 이들에게는 못마땅해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고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귀신의 왕 발세붐을 힘으로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을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망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온 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생각이 메시아 대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생각납니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반역하는 집의 한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에스겔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나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오늘 질문의 답을 먼저 하시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수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알아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길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먼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25절 말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심에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먼저 침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침례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침례가 맞고 세례는 틀렸다, 또는 세례가 정답이고 침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논쟁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침례를 행하는 교단들이 이단에서 많이 행하고 있다 보니 침례를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례가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례는 물에 몸 전체를 담그는 것이고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례 또한 세례 성사는 물을 이용하는 정화의식입니다. 세례는 기독교와 만다야교, 시크교를 포함하여 여러 종교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유대교의 의식인
미크바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영세라고 합니다. 침수례가 있습니다. 침수례는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방식입니다. 물속에 잠겨지는 것을 말하고, 살수례가 있습니다.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관수례가 있는데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입니다. 살수례와 관수례는 차이점이, 살수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고 관수례는 머리에 물을 들어 붓는 것입니다. 정교회나 침례교, 오순절 교회에서는 침수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등의 개신교 종파는 관수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에 채택되었던 형식은 침수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수례의 관수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약식으로 제정된 전통입니다. 그리고 침례나 세례냐 하는 문제는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목숨을 걸 정도로 다툼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침례이든지 세례이든지 관수례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침수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침수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살수례는 침례의 약식으로 행하여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내시가 빌립과 함께 물이 있는 곳을 보고 침수례를 행하였지만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난 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자 하였지만 깊은 물이 없다고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베푼 것이 살수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000명을 향한 것이 침수례가 아니고 살수례를 행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 밥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에서 온 밥토나 밥티조가 물에 잠그다는 침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에 씻는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0인경에서 밥토나 밥티조가 물에 침수, 잠그다, 물이 뿌려진 것으로 씻긴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0인경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일부는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헬라 그리스가 공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흩어진 유태인들과 유대 경전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헬라의 구약 성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 역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알렉산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프톨레미 필라델프스 왕 주전 285년에서 246년에 있던 왕입니다. 그 왕의 요구로 열두 지파에서 6명씩의 장로들이 대표로 선택되어 72명이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70일 만에 번역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70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목욕되어졌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슬에 잠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잠겼다, 밥티죠, 잠겼다, 세례를 주장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레위기 11장 32절과 욥기 9장 31절에서는 그 개념이 침수와 매우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교에서 침례를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밥티조는 물에 잠긴다 였습니다. 둘째,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골로새 2장 11절과 12절과 같은 성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하게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 물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모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주장을 하지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 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한 형제로 받는 침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밥토라는 말이 네 번 나옵니다. 그리고 밥티조라는 말은 80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난 밥토보다 강하게 밥티조가 자주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비록 다른 몇 가지 의미를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침례를 주다, 침례를 주다, 세례를 주다, 그리고 침례를 받다, 세례를 받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과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 누가복음 11장 38절은 유대인의 관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기 전에 손 씻는 관례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 씻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손을 물에 담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손 위에 물을 붓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정결의식은 손 위에 물을 부어서 이쪽 저쪽을 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씻는 것은 뿌리는 것에 의하여 시행된 속죄의식이 침례로 불리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식의 가운데 한 가지가
뿌리는 것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요르단 강과 물이 많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5장 19장에서 침례를 받거나 혹은 물을 뿌리거나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밥티저를 침수하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침례는 1차적으로 씻는다는 뜻을 함축하는 예식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에베소 5장 26절, 디모데 3장 5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침례 즉 세례가 무엇일까? 침례 세례는 씻는다는 뜻입니다. 즉 씻는다, 뿌린다, 잠근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밥티조는 고전 헬라어에서는 침수되다, 깔아앉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고인의 헬라어 시대에 와서는 씻는다 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 7장 4절, 누가복음 11장 38절. 그러므로 침례라고 읽어도 잘못된 것이 아니며 세례라고 읽어도 잘못됨이 아닙니다. 헬라우 밥티스마는 잠그다, 잠기다, 적시다 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은 이 단어에 대하여 번역하지 아니하고 음력하여 밥티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씻을 세자 예식 예자입니다. 예. 씻는다는 얘기예요. 세례와 침례 얼핏 보면은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이 지금 보입니다. 헬라어 속에서 나타난 뜻이나 예식의 의미를 이해하면 세례가 아닌 침례라는 말이 맞습니다. 잠결 침자에 즉시 예식 예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적인 것이 어느 것이 나은가, 뭐 세례라고 해도 침례라고 해도 그것이 다 그 뜻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가능하면 침례라는 용어가 성경적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침례는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는 의식입니다.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를 때 흙을 두어삽 덮는 것으로 장례를 치르지 아니합니다. 몇 방울의 물을 뿌리는 것으로 죄를 완전히 장례 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반드시 온몸을 물속에 담그든지 온몸을 물로 적셔야 온전한 장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침례교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침례를 행할 때 강이나 바다가 아닌 곳에서는 물을 뿌리거나 부어서 온몸이 다 젖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세례의식은 초기 기독교가 유대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지역에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무역 여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막을 지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모금 마실 물도 귀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아야 할 경우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중환자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때 온몸을 적실 만한 물이
없으니 물을 조금 뿌려 약식 침례를 베푸는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약식 세례가 허용되었으나 AD 120년경 이후 물이 충분한 지역에서조차 침수 예식을 하지 않고 물을 몇 방울 뿌려 약식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행하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세례의 형식은 이러한 연유로 생겨난 것이라고 보기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목배임을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그 침례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외치고 침례를 행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투옥된 원인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된 것을 침례 요한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함으로 투옥됐던 것입니다. 최후 요한은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소반에 담겨져 헤로디아에게로 갔고 머리 없는 침례 요한의 시체는 그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났는가?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서로 따져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답을 한다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할 끝까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침을 볼 때 하늘에서 왔다고 인정하는 간접적인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 났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가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백성이 두렵다고 한 말을 보면 이미 대언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려고 하니 힘든 저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침례 요한은 하늘로서 온 대언자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느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라고 하면은 그를 믿지 않느냐는 질책을 받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부터 왔다 하면 백성들이 대언자로 여기게 되니 두렵다고 여기는 그들을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말할 수 없느라 We cannot tell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대답도 같은 수준의 대답이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다시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